민씨! 어디 갔다 온 거예요? 연락도 안 되고. 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긴... 일단 가요, 빨리. 벌써 나간 것 같은데? 아, 이 새끼도 어디 갔었지? 어? 너이 씨, 또 씨, 이 씨. 니도 어디 갔어? 어? 빨리 말해, 씨. 아유, 씨. 그만해요. 그래도 진짜 큰일 나겠어. 아유, 씨. 나 이제 그럼 한번 수건으로 가신 거. 아유, 씨. 나의 슬픈 눈을 한번 바라봐. 깊은 한숨소리를 들어봐. 사랑한다 말 못해, 참아 말 못해. 울고 있잖아.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물 나게 좋은 사람. 미안해 너를 욕심내서. 많이 살았어? 마이산! 아, 안 왔는데요? 나가요! 나쁜 새끼들. 처음부터 이럴 작정으로 500을 갖고 오란 거였는데. 그럼 이제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이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. 지금이라도 다시 가봐야겠어요. 이렇게 절대 못 넘겨줘요. 나 정말 가야 돼요. 좀 있으면 아침인데 우리 가게가 없어진다고요. 그러니까 이순 나요.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막아낸다고요. 나라도 오라고. 커피나 마시고 가요 그럼. 한두 시간 늦는다고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. 이재민 씨. 어머님 통해 연락 받았지만 재민 씨한테 한 번 더 확인하러 왔어요. 내 대답은 하나라 마음만 더 상합니다. 그냥 돌아가요. 그럼 정말 약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잔 말이에요? 그쪽 아버님 곧 비자금 문제로 검찰에 소환되실 겁니다. 나한테 올 시간에 돌아가서 아버님 위로라도 내드려요. 재민 씨, 나하고 약혼 깨는 이유가 결국 그것 때문이에요? 우리 집 흔들릴까 봐? 흔들리건 아니건 한 번 생긴 얼룩이 지워지진 않아요.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을 텐데요. 난 한 점 흠도 없는 사람을 원한다고. 처음부터 서로 조건만 맞췄던 만남. 미련 없이 서로 놔주는 게 현명할 겁니다. 아무리 그래도 사람 마음이 어떻게 그래요? 약혼까지 결심하면서 내가 그저 조건만 따졌을 것 같아요? 그래서
혼자 꿈꾼 로맨스까지 책임지는 겁니까? 야, 이제 보니 약혼 깨길 잘했네. 나에 대해 제멋대로 상상하는 여자 따윈 딱 질색이니까.